있습니다. 우리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집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워싱턴 필그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성소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작이 아버지 다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도전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쉽지 않은데 도전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는 나의 방패시오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시라. 이 단어만 붙잡아도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의 부분들은 읽어도 읽어도 도전도 은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주여 나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성막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제가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안 보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른 부분을 읽으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제가 한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발달되 이쪽인 두 고리 저쪽인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너무 은혜되죠? 아니요 은혜가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느껴지어지는 이 말씀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소로 지어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첫날 했기 때문에 제일 기억, 또 반복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동행, 두 번째가 동역, 세 번째가 사랑. 예,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왜 성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고 성소를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3부를 통해서 조각목으로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었는데 조각목을 사용하는 정말 건축에 필요 없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 조각목이 왜 하나님이 조각목을 선택하셨는가? 부족하고 쓸모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6장은요.
그냥 읽으면 또 괴롭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막, 성소의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의 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성소로 지어졌다면 그 성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로에게 보시면서요. 성소로 살아가세요. 성소로 살아가세요. 예. 오늘 26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약에 인간으로 따지면 분명히 A형이에요. 아주 소심합니다. 그냥 아주 디테일해요. 아주 디테일의 디테일이 뭐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 이러면은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케아에 가서 물건을 사서 조립하려고 하는데 조립도를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많이 만들다가 보면 다 만들었는데 나사가 남아있어. 여러분, 이러면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짐이 하나도 없어갖고 일본의 아이케아 같은 곳에 가서 찬장을 만드는 겁니다. 찬장을 만드는 걸 사서 와갖고 기계도 없고 그냥 스크루드라이버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거로 6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서 모양이 섰습니다. 와, 정말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기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보니까 부품이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립도를 보니까요, 부품을 빼놓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 가서 그래서 그 찬장 끝나고 돌아올 때 놓고 오는 게 무진장 아까웠습니다. 제 엄청난 정성이 그것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조립도 잘 안 봅니다. 요즘은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대로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0절을 보니까요, 그 디테일한 내용을 다 이해해 줍니다. 그것만 보면은요,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들지라고 좀 힘들고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30절을 보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여러분, 시내 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도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지금 이곳에서 다시 설명서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보았기에, 그 성소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가슴속에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느껴져도 결코 대충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를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한 후에 그의 사랑을, 그의 능력을, 그의 영광을,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기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성소로 지어져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대충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놀라움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성경의 변화선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 글림스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보았더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주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으면 모든 것 잊어버리고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영광이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아직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그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온전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속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소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인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영원한 죽음에서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기이한 빛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소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광의 능력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막의 덮개, 성막의 벽, 그리고 성소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으면 아,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고 만든 성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 어떻게 성소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한 분 한 분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좀 띄어서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지금 성막의 덮개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덮개는요,
두 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쪽 덮개와 바깥쪽 덮개입니다. 그런데 안쪽 덮개를 만드는 재료는 바깥 덮개를 만드는 재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안쪽을 만들 때는 화려한 실과 정교하게 그룹 천사가 새겨져 수놓은 휘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섯 장에 연결된 천의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50개의 고리를 서로 연결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깥 덮개를 만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달 가죽은요, 거무스틱틱한 우중충한 회색입니다. 전에 눈에 띄지 않는 우중충한 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를 밖에서 보면 정말로 볼품 없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밖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 화려함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천장은요, 그룹 천사가 화려한 실로 수놓아져 있고 벽은 순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보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53장 2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겉에서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겉 덮개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알기에 우리는 인생을 들여서 그를 주라 고백하면서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우리의 겉모습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이 화려하면 사람들이 집중할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을 예수께 더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내면보다 겉모습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돈에, 학벌에, 권력에, 미모에, 그리고 배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행하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숙소에 있는데 친구가 좀 만나자 그래서 저를 픽업 오겠다고, 와이드 오겠다고 해서 호텔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 한국이 추웠습니다. 청바지를 입었고 제가 즐겨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여기 올 때도 편하게 신고 왔는데 이 올크부스입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신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공사장에서 신는 그 신발 같은 신발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신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위에는 까만 파카,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까만 파카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호텔 앞에 나와서 오돌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요,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차들이 많아요. 저는요, 미국에서는 벤틀리를 거의 못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벤틀리가 꼭 현대처럼 많아요.
어느 호텔에 갔더니요, 벤틀리가 앞에 세워져 있으니까 현대, 저기, 벤츠가 구석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그런 차가 제 앞으로 쫙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한국 굉장히 부자 됐다. 이런 차가 다 있네.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밍크코트 입은 어떤 아주머니가 탁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도 저렇게 입고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타각타각 오더니 저에게 키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키를 받고, 왜 내가 이 키를 받고 있지? 여러분, 그분이 제가 앞에 지금 청바지 입고 그렇게 하고 파카 입고 가죽잠바 입고 가죽장갑 끼고 서 있으니까 제가 그곳에서 자동차 관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키를 주신 거예요. 난 맨 처음에 한참 쳐다봤어요. 왜 이분이 나를 키를 주나. 아유, 그냥 그때 그냥 가지고 갈 걸 그랬어요. 그냥 키까지 주는데. 여러분, 겉의 모습. 아, 겉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그렇게 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그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런 맛으로 보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면입니다. 지금 성막에 지붕을 만들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겉의 모습이 아닌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 아름다움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Lookism이라는 단어입니다. L-O-O-K라는 보다라는 단어에다 ism을 붙여서 룩기즘, 외모지상주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욕모나 개인 간의 욕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고든 패처가 쓴 looks, L-O-K-S, looks라는 책에는요,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겉의 모습이 화려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교회로, 교회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실리콘밸리 한 중앙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스탠포드와 구글 사이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편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엔지니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엔지니어가 많다라는 그것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박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오래전에 농담하는 걸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차장 봉사하려면 적어도 박사학위 3개는 있어야 할 수 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맨 처음에 갔더니요, 서로 박사님 박사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박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 안에 가족인데, 여러분, 아빠가 박사인데 방에 들어가면 아들이 와갖고서 박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정이죠. 아빠 그러죠. 아빠가 박사든 아빠가 박사가 아니든 상관없이 아빠라는, 엄마라는, 자녀라는 가정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지, 아빠가 박사라서 집에 들어가도 박사로 살아가는 거 아니듯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동일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PhD가 뭔지 아십니까? PhD가 Permanent Head Damage랍니다. 예, 영원히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예. 지금은 저희 교회는요, 서로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형제고,
그냥 자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 내 내면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쫓아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눈에 잘 띄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더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가 겉이 화려해서 와, 좋은 곳인가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속으로 돌아와 봤더니 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진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들. 겉은 웃으며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온유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면에서는요,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당지기가 있고 욕이 있고 돈이 있고 파워게임을, 아니 세상보다도 더 세상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나타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내면의 세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다쳐.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요, 교회 더 깊게 들어가. 그곳에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돼야 돼요. 교회 깊게 들어가지 마. 교회는 그냥 겉에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아. 깊게 들어가면 실망하고 다쳐. 여러분, 그런데 더 아픈 거는요, 우리가 그것을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교회를 더 깊게 임박하다 보면 닫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너무도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내면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봤더니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도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겉모습은 별로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나의 내면이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희락으로 차고 넘쳐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삶이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 참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 왜 이렇게 어색해 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세상의 판단과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겉면의 아름다움보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필그림교회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저는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왔더니 허름한 죄송합니다. 사무실 같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오 이게 뭐지? 라고 들어왔는데 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너무 화려해서 와 멋있다 와 굉장하다 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을 볼 수 없다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그림교회는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필그림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우리들이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연결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두 번째로요. 예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성소로 살아가는 삶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막에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막에 벽을 세우는데요. 세로로 5m, 가로로 75cm의 조각 널판을 모아서 세웁니다. 그런데 벽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널판마다 옆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연결되면 성막, 즉 성소와 지성소 전체의 크기가 가로가 15m, 세로가 45m 정도 되어집니다. 널판 중간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싼 조각목 빗장 5개를 옆으로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널판을 땅에 세우기 전에 널판 아래 2개씩 받침을 끼워서 쓰러지지 않게 세웁니다. 성막 즉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서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막이 삐뚤어지거나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너,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소로 살아가는 건 그래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요 23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이 세상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기 원하지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메리라는 자매인데 친구 에스터하고 베스트프렌드로 오래 지내왔는데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싸움을 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내고 있다가 메리가 교회 수양회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교회 수양회를 올라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사랑과 용서고 하나됨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내려와서 이제 내가 에스더하고 다시 화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에스더가 받습니다. 하이 에스더라고 하는데 자기랑 싸웠던 메리예요. 목소리가 톤이 바뀝니다. 왜? 벌써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잖아요. 자기는 지금 화해하려고 거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에스터 미안해. 우리 그때 싸울 때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요? 아니야 메리.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되는데요. 저쪽에서 전화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알았니?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 얘.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해 그러는데 너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더 사랑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할 수 없도록, 사랑이 어렵도록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으로 절대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해서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깊게 잠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어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를 딱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바뀐 낮에 바로 옆에 세우네. 와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욱 하고 올라와요. 그 형제가 이쪽에 앉으면
나는 저쪽에 앉아. 예배드리는 내내 불편하고 힘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운데 그 형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무슨 할렐루야 아멘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면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 나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미국 찬양인데 한국 찬양으로 번역되어졌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시는구나 다. 아시는 분 계시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라고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가 저 가사가 아니에요. 영어 가사는요,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사랑이 내 속에 있어. 그것이 사랑이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3부 때도 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잠시 불렀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부흥사처럼 뭐 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 아는데 오늘 여기 차가 이상하지 왜 펠그림께 와서 자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부부 같이 계세요? 부부 오신 분들 한번 좀 남편이 아내한테 찾아가 보세요. 옆에 계시면 예, 그 우리 성가대 우리 남편분들 혹시 따로 계시면 한번 좀 성가대 계신 아내분들에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아니 아내 보고 오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 남편이 빨리 가세요. 예.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편이 아내 보고 오라고 그러십니까? 예.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영어 가사가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여러분 하나 되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 안에 차고 넘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하냐면요 여러분 조금만 귀찮게 하겠어요. 보통 다른 찬양 집회 같으면 이 시간으로 한 2시간을 합니다. 근데 부흥 집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요 한 두 번밖에 안 할 겁니다. 자 부부들은요 두 손을 잡고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두 손을 잡으세요. 자 부부가 아닌 분들은 자 자매님이 자매님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를 찾아서 둘이서 자 손을 잡으세요. 자 두 사람씩 손을 잡으세요. 자 둘둘씩 손을 잡으세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좀 어색하시겠지만 눈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쳐.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 또는 남편이면은 남편을, 친구면은 이름을 불러줘도 됩니다. 자 서로 함께 고백하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 마음 속에 넘쳐
자,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 가사 보지 마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쳐. 서로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 꼭 껴안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형제를, 이 자매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아, 제 마음에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 한 20번은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오늘 밤샐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져 주님의 성소로 지어져가는,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나중에 부흥의 강사가 아니라 찬양집회 강사로 부르면 제가 이거 한 20번 정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캐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위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세 번째로, 정말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성소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바깥 휘장과 안 휘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바깥 휘장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것이고, 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보통 휘장이라고 하면 바깥 휘장이 아닌 안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 휘장과 안 휘장에 보여지는 차이는요, 안 휘장에는 그룹 천사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도, 성소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Holy place입니다. 즉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것은 most holy place, most high place, holy of holies,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욤키퍼라고 불려지는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가 있으면은요, 들어간 즉시 죽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 구하고 구하고 준비되어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별됨, 즉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면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보혈로 인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4장 16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그만 죄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곳에 담대히 들어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구별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은요, 거룩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거룩을 이야기하면 일단 거부 반응을 갖거나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들을 때도 꼭 왼손으로 가슴에 대래요. 왜요? 심장이 뛰는 곳에 성경을 대랍니다. 이게 거룩함이래요. 예. 여러분 거룩함은 이런 겁니까?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징그러운데요. 예. 여러분 말투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나의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거슴, 나의 겉모습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지금은 강대상도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나 우리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거룩함을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찰스 헤스턴이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나온 십계라는 영화. 십계라는 영화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습을 영화에서 표현하면요, 구름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천사의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빛이 쫙 비춰집니다. 그 모습만 봐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죠.
그곳에서 모세가 무릎을 탁 꿇으며 주여 하고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여, 하나님은 언제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세요. 어떤 영화를 봐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베이스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다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쫙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쫙 비치고 오케스트라가 그냥 엄청난 천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언제나 베이스예요? 그러면 오늘 성가대 다 하셨는데 베이스로만 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어디 지금 교회에서 테너로 소프라노로 엘톤은 조금 봐주겠어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요 겉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베이스로 모세. 여러분 음성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무개요 그러고 다가오세요? 아니요. 여러분 거룩은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본질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때문에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여기 성도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요 헬라어 하기아조가 거룩하여지고고요 성도로 번역된 단어는 그 단어 명사가 됐는데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인트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제가 오랜만에 성도님을 만나면은요 집사님이셨는데 혹시 장로 되실지 모르잖아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그래요. 그분이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를 때는 일단 장로라 불러라. 집사라 부르면 기분 나빠한다. 왜요? 장로는 높아지는 자리인가요? 집사보다 장로는 높은 자리고 권사는 집사보다 높은 자리고 성도보다 집사는 높은 자리인 건가요? 아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그 성도들이 집사라는 직분으로 더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 성도라는 분들이 권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더 낮아져서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겉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으로 그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선교와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갔는데 빌립보를 거쳐서 정말로 계속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 성경에 있는 지명들을 밟고 내려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한 곳을 간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별로 아 지금 성지순례인데 굳이 다른 데 안 가도 되는데 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의 중심부에 있는 마테오라라고 불려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광지인데 산의 봉우리가 참 특이하게 정말 이렇게 봉우리처럼 솟아 있는데 그 꼭대기마다 전부 다 수도원이 있어요. 그 꼭대기 어떻게 수도원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너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 가운데 핍박도 받았고 이랬던 그 수도원을 방문하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방을 들어갔는데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이 새가족 방, 두 번째 방이 예배처소, 세 번째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세 번째 방은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했던 거는 첫 번째 방에 조그만 방인데 벽과 천장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팔이 잘라져서 피가 튀고 목이 잘라지고 사람이 기름통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동물이 사람을 사지로 잡아서 끊어내는 칼로 목을 자르는 아주 잔인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여기 새가족 방이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잔인해요? 선교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가족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배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녀와서 한 성도님에게 했더니요.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반농담 반진담으로. 목사님, 우리 새가족방도 그렇게 디자인할까요? 아마 아무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소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가슴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소로 지어져가고 이제 성소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은 겉의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겉의 화려함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심입니다. 내면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열매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나가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입니다. 그 하나됨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사랑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 필그림 교회
성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